지난 3월 말에 개장한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에 2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개장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깜짝 이벤트로 야외 음악회가 열려 관광객들은 공연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길이 220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마장호수 출렁다리입니다. 호수와 주변의 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말 그대로 출렁거리며 건너는 다리는 아찔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흔들다리는 약간 흔들거림이 있어갖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또 스릴이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스릴 있는 장점이 있고 주위에 그 자연 경관이 너무 수려해갖고 이 다리는 개장 6개월 만에 2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파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호수와 어우러진 주변 경관이 수려해 나들이 객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장호수 흔들다리는 그 다른 산악 지역이 아닌 호수의 위치에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여기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다리의 그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지도 적당히 하고 또 이 호수에 위치한 지역이 그 이러한 풍경과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마장호수 출렁다리 200만 명 방문을 기념하는 깜짝 음악회가 열려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시립예술단의 합창과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여성 4인조 전자현악 연주에 이르기까지 흥겨운 무대가 꾸며져 관람객들은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마장호수에 부족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